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가 너무 잘 됐었고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제가 이제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왔어요. 딱 문이 열렸어. 근데 문이 닫히고 나서 센서등이 켜지기 직전에 오빠 집으로 오라면서요 라고 조현진 하 마이 하우스 타이 홍 바이앱의 수전파 펀스 싸우러 超 공부 우리 집으로 가자 It's alright 단 한 번도 모르게 조금 뒤에 저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It'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朱片俊浩在当兵期间以买house直拍逆袭翻红，还因为演出韩剧《一袖红香边》和《欢迎来到王之国》等人气再创高峰。近期他登张都连网络节目，分享遇上私生饭的超可怕经历。 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가 너무 잘 됐었고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집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. 새벽 3시에 벨소리가 막 눌려요. 근데 기본적으로 벨이 두 개가 있잖아요. 하나는 정말 바깥 공동 현관에서 울리는 벨이 있고 그치. 하나는 진짜 지금 내 집 앞에서 울리는 벨이 있는데 내 집 벨이 자꾸 울려요. 시간이 누구지? 새벽 3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서 들고 누구세요? 근데 목소리를 바꿔서 누군지는 알고 싶으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왔어요. 딱 문이 열렸어. 근데 문이 닫히고 나서 센서등이 켜지기 직전에 오빠 진짜 소스를 치고 놀라서 근데 누구세요? 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빠 저예요 이러는 거예요. 이게 뭐야 무슨 상황이지 싶어갖고 봤는데 제가 그때 약간 좀 파워에이드 같은 거랑 한참 꽂혀 있었어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둔 게 있었는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. 다리가 아프셨는지 오빠 이러죠.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자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? 집으로 오라면서요 라고 엄마! 하신 분도 계셨어요. 그래서 진짜 그래서 또 오실 수도 있구나 진짜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저희 매니저분께 인도해드렸어요. 그랬었어요. 그래서 노래가 주는 힘이 참 세구나.